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의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오늘의 퀴즈쇼 달려봅시다. 먼저 뉴돌스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뉴멜로디는 신곡으로 무대를 선보이려 했어요. 그래서 진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진은 아마추어라는 이유로 헤라가 반대했죠. 중요한 신곡이니 프로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저희는 전설의 작곡가를 찾게 되었고 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전설의 작곡가는 진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이 전설의 작곡가였다니. 다행히 진에게 신곡을 받아 무대를 무사히 마쳤어요. 이번에는 송이의 이야기였는데요. 방송에 혼자 나가는 것에 겁을 먹은 송이. 혼자 남아 고민하다 레이나 언니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 개인 방송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요. 그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알려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개인 방송은 누구의 방송일까요? 마지막 퀴즈! 송이는 갑작스럽게 기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퀴즈도 모두 나갔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